체험인 거죠. 아이들이 우리의 이런 체험 교육을 이렇게 하나요? 똑같이? 네, 네, 네. 오면은 직접 네. 이렇게 뭐 농촌 체험도 하고, 그 다음에 우리 뭐 민속놀이라든지, 이런 회초리 맞아보기 이런 것도 체험하는데, 정말로 요즘 애들한테 회초리, 자, 저기 뭐야, 체험 누가 좀 맞아볼래? 이러면은 손 드는 애들이 있어요. 있어요? 맞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와서. 그리고 알죠, 이제. 그리고 와서 이제 종아리 걷고 올라가서 딱 하면은, 예, 눈물 찔끔 날 정도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래떡을 회초리로 가져온 분은 역사상 그런 30년 훈장하면서 처음이야. 이유가 어떻게 있었습니다. 그런 기발한. 네. 제가 약간 살짝 이제 한석봉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고 왔다고 했는데 이 가래떡을 굳히면 떡국떡으로 썰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정말 깡깡하게 잘 굳히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정말 적절한 뭐 시간과 온도에 맞춰서 굳혀야만 썰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예절 교육도 다 때가 있다. 우리 아이들에게 다 그 때에 맞춰서 잘 가르쳐야 하니까 엄마로서 제가 배우고 우리 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그런 가래떡을 들고 왔었죠. 나만 맞았는데. 아니 그런데 네. 그 이 초중고생들한테 설문을 해보면 회초리 맞은 사람 있냐 손 들어봐라 그러면 거의 다 손을 들어요. 근데 뭘로 맞았냐 누구한테 맞았냐 그러면 어머니한테 맞은 애들이 70% 이상인데 네. 뭘로 맞았냐 그러면 거기 등장하는 게 있어요. 신발로 맞았다. 네. 그리고 뭐 저도. 무슨 파리채로 맞았다. 네. 손바닥으로 맞았다. 자, 뭐 이런 거. 자, 얼마나 정말로 그랬으면 그럴까도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회초리는 약속이에요, 약속. 그 정말 이 나무 막대기 이거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나 내지는 감정이 이렇게 이입된 네. 예, 그래서 더 그 회초리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.